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나주 성지 바르기 알기 124부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천상의 예언자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3차 대전에 대한 위기의 경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부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상의 예언녀로 이 세상에 오신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을 천상의 잔치상으로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자녀들이 천상의 잔치상에 초대받아 오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에 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협력자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과연 어떤 분이 주님의 협력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부제로 말씀드린 3차 대전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진노의 잔이 내린다 하더라도 축복의 잔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잔을 내려주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자들은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성모님께서 하시느냐 하는 의문점을 갖는 분이 계십니다.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95년 9월 22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은총으로 하실 수 있단다 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은총으로 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역시 사제들에게도 권한을 주셨죠. 바로 교회 안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와 영혼과 천주성으로 실체 변화시키는 권한이 있듯이 죄를 사하는 권한도 있다라고 95년 7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권한, 하느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사제들에게 주셨습니다. 고해 성서를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시피 율리아님을 통해서도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권한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천상의 예언녀로 이 세상에 성모님께서 오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6월 18일 성모님 말씀에 천상의 예언녀로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밝게 비추어주는 이 어머니, 즉 저희들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비춰주고 있는 것이 밝게 비춰주면서 천국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모두 다 천국에 가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천상의 예언녀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주님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16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빛나고 영광스러운 계시에 이르는 천상의 예언녀로 또 나의 협력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의 말을 따르라. 즉 성모님께서 나주 성지에서 발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따르기를 바란다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모님께서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의 예언녀인 이 엄마는 이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작은 영혼을 예비하여 직접 양육하였으니 너희도 그에게 양육받아 그와 같이 되어라. 그렇습니다. 율리아님으로부터 양육받아 율리아님과 같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율리아님은 어떠한 자녀이십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하느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아름답게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헌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다 잘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와 같이 양육받아 그와 같이 되라는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자녀들을 천국의 잔치상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에 열쇠에 해당되는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10년 3월 1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인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는 것이기에 나주가 빨리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주가 인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가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가 인준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작은 영혼이 되어 깨어서 기도하면서 희생과 보석 봉헌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나주가 빨리 인준받고자 하는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상잔치에 참여하는 길도 말씀하시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천상잔치에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2001년 11월 9일 성모님 말씀에 하늘과 땅을 잇는 끈인 나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여 세상을 구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천상 잔치에 참여한다고. 즉 사랑의 메시지 실천은 세상을 구하는 데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우리 모두 세상을 구하는 데 동참하도록 합시다. 또한 저희들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가 많다 적다의 차이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죄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도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 1월 3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여 죄인으로 다가와 용서를 청한다 하면은 천상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야말로 천상 잔치에 참여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징표를 한국 나주 성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002년 6월 11일 예수님 말씀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여러 가지 징표들을 한국 나주에서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했건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회개의 길,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유사 일에 역사가 생긴 일에 하느님께서는 성지를 마련하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 나주가 하느님께서 성모님께서 친히 저희들에게 만들어주신 성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직접 하느님께서 만들어주신 성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유일무이하게 이곳에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2007년 8월 15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유사 이래 그 누구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귀로 들은 적이 없으며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이곳에 나의 성지를 마련해 주셨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한 성지 바로 나주 성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작은 영혼 율리아님을 예비하면서 양육을 시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리아님으로부터 양육받아 그와 같이 되어라고 이 말씀은 2017년 10월 20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작은 영혼을 예비하여 직접 양육하였으니 너희도 그에게 양육받아 그와 같이 되어라. 모두 다 율리아님과 같은 그와 같은 인물, 그와 같은 사랑의 자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상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하신 것이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마련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의 구원방주는 바로 성모님의 품입니다. 나주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의 그 품입니다. 그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2년 1월 18일 성모님 말씀에 너희는 온갖 죄악에 빠진 세상 자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동기가 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과 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하여 마리아의 구원방주를 타고 천국에 올라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도록 하여라. 바로 시공간을 초월한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모든 이에게 전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구원방주 타고 천국에서 함께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극악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7년 9월 1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극악 무도한 죄인들까지 천상의 어머니가 마련하신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그들도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임무라는 것입니다. 극악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그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협력자로서 성모님을 택하셨습니다. 성모님은 91년 8월 27일 말씀하시길 나는 위험에 빠진 이 시대에 너희를 구하고자 주님의 협력자로서 이 세상에 왔다 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협력자로 성모님이 간택되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협력자로 간택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91년 8월 27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 성모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성모님의 그 사랑,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펼치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협력자는 성모님이십니다. 또한 성모님의 협력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저희들이 성모님의 협력자로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91년 8월 2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또한 나의 협력자로 간택받았음을 명심하고 나의 말을 잘 받아들여 모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라. 우리 모두 성모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작은 영혼들, 즉 부족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저희들 협력자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성모 성심의 승리함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모 성심의 승리를 보게 되는 성모님의 작은 협력자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98년 1월 4일 성모님 말씀에 나의 협력자인 너희의 도움을 받아 사탄이 파괴한 것을 새롭게 건설하여 나의 성심이 반드시 승리함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성모님을 협력해드리는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나게 될 거라고 98년 1월 4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 함께 대동해서 영광 속에 함께 해주시는 자녀가 성모님의 협력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큰 은총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모님께서는 3차 대전의 위기를 경고하십니다. 성모님의 역할 중에서 또 하나의 역할은 예언자로서 천상의 예언자로서 지금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언자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차 대전의 위기가 올 것인가?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인가? 또한 설사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피난처에서 안전하게 숨겨 반드시 구해 주시겠다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피난처의 숨김을 받는 자녀가 되길 바라시면서 하십니다. 어떠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총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차 대전이 먼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2022년 3월 4일 지난달 최근에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알려주셨죠. 경고로서 알려주셨죠.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자녀들이 묵주의 기도 5단식을 더 바치며 5대 영성을 실천하도록 해다오. 그렇습니다. 주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세상의 많은 자녀들이 묵주의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붙어서 5단식을 더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5대 영성 실천을 하도록 바라십니다.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했었을 때에는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이렇게 이와 같은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을지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3차 대전의 위기를 면치 못하는 경우,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안 일어날 것인가를 그 답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89년 10월 14일 오래전에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메시지를 실천하여 하늘나라를 향해 가지 않는다면 3차 대전의 위기를 면치 못한다고. 과연 이 세상의 자녀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안 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주가 인준되지 아니하였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의 메시지가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89년 11월 26일 성모님 말씀에 내 말, 즉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것이라고 또 예언을 주셨죠. 하지만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2022년 3월 4일 지난달입니다. 내 아들 예수와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5대 영성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답입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의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2002년 3월 4일 성모님께서 최근에 주신 말씀이시죠. 폭력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파괴가 일어나죠. 즉 폭력과 전쟁과 파괴의 위협에 대한 큰 시련들 앞에서 지극한 사랑을 받고 보호받던 나라들까지 치러야 할 엄청난 지옥 형벌의 시간이 그다지 멀지 않았다. 경고의 말씀이십니다. 알려주십니다. 한 나라가 아닙니다. 복수의 여러 나라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정말 끔찍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시간들이 멀지 않았다라고 경고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주춤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으니 깨어있으라고 그렇게도 말씀하고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차 대전이 일어나 불바다가 된다 하더라도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혼들, 이와 같은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율리아님과 일치의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주님 성모님을 따르는 영혼들이라고 바로 지난달 2022년 3월 4일 성모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이 3차 대전으로 불바다가 되고 질풍노도와 같은 성난 물결이 세상을 휩쓸어 가려고 해도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해 5대 영성을 실천하고 전하면서 내 아들 예수와 나를 따르는 영혼들은 나의 망토를 펼쳐 성심의 안전한 피난처에 숨겨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반드시 구원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안전한 피난처를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에 가지 못하고 불바다에 던져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불바다에 던져지는 영혼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91년 1월 29일 성모님 말씀이시죠.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혼은 활활 타는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즉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선택의 여지가 각자 자유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순간은 바로 구원의 길로 가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활활 타는 불바다에 던진다고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성모님의 말씀 바로 성모님 말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회개의 삶을 살려는 것이 가장 큰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나주에서 주시는 5대 영성을 실천하라는 말씀이 성모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상에 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9년 11월 26일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3차 대전을 통해서 불바다가 되어 멸망할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세상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들은 자잘 아실 것입니다. 성모님의 피땀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기는 그 마음을 위로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주 성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왜 진노의 잔이 내려집니까? 그것은 2020년 8월 25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자녀들이 하느님의 은혜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느님을 촉범하면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하느님의 진노의 잔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진노의 잔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축복의 잔으로 바꿔주시겠다고 하시는 자녀가 있습니다. 어떠한 자녀들, 어떠한 일을 했었을 때 이와 같은 것을 주시겠는지 보시겠습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의 열쇠인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할 때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내려주시겠다고 2000년 11월 2일 말씀하셨고 또한 나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성교에서 받아들일 때 전대미문의 기적을 성교에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주를 인준해주고 인정해준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내려주시겠다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고 또한 최근의 말씀이십니다. 5대 영성을 실천하면서 영광의 자비의 성화를 각 가정의 중심에 두고 이 기도를 바친다 하면은 2021년 7월 9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작은 영은 율리아님과 일치하여 5대 영성으로 무장하고 실천한다 하면은 2021년 12월 23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작은 영혼과 일치하여 5대 영성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실천하여라. 그러면 진노의 잔 대신에 축복의 잔을 내려주겠다고. 설사 하느님을 척구한 이 세상, 무법천지가 된 이 세상, 정화의 피를 흘려야 되는 이 세상에 진노의 잔이 내려지는 이 순간 축복의 잔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실행하는 자녀에게 크나큰 은총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에게 주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각자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세상 자녀들에게는 겟세마니아와 갈바리아의 고통과 징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의 시간이 다가오지만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92년 12월 8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열리게 되겠습니까? 너희 작은 영혼들의 기도와 아름다운 봉헌 그리고 피나는 노력을 통하여 천국의 문이 열릴 것이다. 지금 작은 영혼들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 설사 불이 내리는 그러한 재앙이 내리는 상황이 진노의 잔이 내리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축복의 잔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저희들에게 주신 은총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 알려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자녀는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여 또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봉헌된 삶을 영위하는 자녀들 모두에게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은총의 빛이 내릴 것이고 마지막 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영광의 화관을 받게 될 거라고 2002년 2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주님과 성모님을 위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봉헌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 천국의 문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은총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이 그대로 저희들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오게 되겠습니까? 성모님께서 주신 지구한 사명을 완수할 때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2008년 8월 2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구원 경륜을 통한 지구원 사명을 완수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의 메시지를 실천하면서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간 무도한 죄인들까지도 마리아의 구원방주에 태워 천국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할 때 주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또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게 되리라는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고 2011년 3월 10일 성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주가 인준되어 세상 모든 성직자들과 자녀들이 내 작은 영혼에게 준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실행만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멈출 것이며 새로운 여명이 동투게 되어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 작은 영혼들의 정성과 기도와 희생과 보석과 사랑의 메시지 실천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게 됨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희들 실천하는 자녀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과 성모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